이런 옷은 어디서 사? 팡이에요. 너가 이 셔츠를 샀는데 여기만 돌인 거야?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발자 누구냐? 존나 신기하네. 아니, 아, 이건 뭐야? 그냥 목줄, 목줄. 이렇게 차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용도야? 용도요? 오랜만에 사과. 반가워 사과. 여러분들 오늘의 게스트 사과입니다. 어색해. 아니야, 야, 너 왜 이렇게 어색해? 아니, 오빠랑 방송도 했잖아. 아, 너무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뭐 어색할 만하죠. 우리 첫 만남에 방송 되게 재밌게 했었잖아. 재밌었죠. 난 하학입니다, 여러분들. 딱 정확히 거의 1년 만에. 맞아요. 우리가 한 작년 이맘때쯤에 했었을 거야. 그때 완전 그냥 19금 방송으로 해가지고 운영자님한테 존나 혼났던 기억이. 그런 걸 다 했지. 소세지 그 뭐야 ASMR도 하고. 이번에 너가 달라졌다 그러더라고. 그쵸. 아 근데 이게 야 난 솔직히 몰랐어. 하기가 뭐 많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얼굴에 뭐 아반떼 하나를 때려박았대. 이뻐졌네 확실히. 근데 원래도 이뻤잖아 맞지? 아유 아닙니다. 얼굴만 한 게 아니더라고. 이거 말했어? 방금? 아유 했죠. 저 다 말했어요. 뭐뭐 했는지. 솔직히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 나는 몰랐어 사실. 승가 수술한지. 아 진짜 몰랐다고요? 아니, 제일 티나는 부분인데. 제일 만족하는. 아 진짜로? 아니 근데 너 원래 글래머였잖아. 저요? 아유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이거는 굉장해졌거든요. 아 굉장해졌어? 그래? 아 제일 많이 만족하는 게 그거야? 아 그쵸. 제일 많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달라졌는데? 원래 B였는데. B였는데? 이제는 좀 아프리카 평균에 가까워졌다. 아프리카 평균 이 정도. 아 이 컵이 아프리카 평균이야? 아 그렇죠. 와씨 이거 북한이냐? 뭐 대포도 미사일밖에 없네. 아 근데 그거 맞아요. 역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중국에서 미드 사이즈가 B, C면 큰 거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한정에서는 B, C는 취급도 안 해줘요. 아 진짜로 아프리카 역캠이 되려면 거의 E, D는 돼야 돼. 근데 이거 속지 마. E컵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없는데 아프리카에는 그치? 살린 게 휴지 넣고 양말 넣고 하니까 다 E컵 되는 거야. 아 진짜로. 아유, 요즘에는 워낙 많으시니까. 아 근데 많더라. H, 막 이렇게 I. 썸네일만 보면 되잖아. 얼굴이 세 개야 진짜로. 근데 얼굴이 진짜 이뻐지긴 했어. 뭐뭐 한 거야? 턱이랑 귀 빼고 다 했어요. 턱이랑 귀 빼고 다 했다고? 네. 모르겠죠 근데. 어머 나 진짜 모르겠는데? 다들 너무 그럴 거면 왜 했냐. 너무 그러니까. 별로 안 변해가지고 그럴 거면 왜 천만 원 때려박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달라지긴 했어요. 사람이 뭔가 좀 뚜렷해지고 확실히 그러니까 이뻐지긴 했어. 1년 만에 보는데 근황 토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하고 지냈는지 일단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이름 박하학이고 너 작년에 20살이었지? 네 맞아요. 이제 21살인 거야? 네. 그니까 내가 아는 박하학만 말할게. 내가 아는 박하학은 애가 여자 BJ 치고 시청자가 되게 많았어요. 최고점을 찍었어. 탱다 밑까지 찍다가 타 플랫폼 가서 네. 거기 대통령 먹고 거기서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앞으로 다시 리턴했다. 네. 시청자가 되게 좀 그래도 좀 많은 BJ였단 말이지. 정통 역캠보다는 퉁보다는 시청자 찍는 방송을 더 많이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치. 그니까 너도 운영자님이 좀 여겨보는 사람이었지. 정치 좀 자주 먹었지. 네 보니까 경고를 26번을 먹었었더라고요 제가. 26번에 네. 정지는? 정지는 아마 6번인가? 9번인가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정지를 9번 먹었다고? 네네 그 정도. 아, 그 다음 일단 귀랑 턱 빼고 네. 뭐 다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슴까지. 가슴은 왜 한 거야? 자기 만족? 옛날부터 저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하가 너는 가슴만 있었으면 이라는 말을 진짜 하루에 거의 한 30번씩 들었었거든요. 네 그게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한다 했는데 쉬는 김에 했죠. 어때? 제가 했던 수술 중에 제일 아팠어요. 아 진짜로? 네 진짜 제일 아팠어요. 20대 여자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가슴 수술이래. 그리고 지금 중에서도 가슴 수술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야. 좀 장단점 말해주세요. 장점은 그냥 자체가 장점이고요. 일단 커진다는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뭐가 생겼으니까. 뭐가 생겼으니까. 네 그게 좀 장점이고. 단점. 단점은 딱딱함. 말해주실래요? 아니 말해봐. 일단 너 말 다 들어보자. 단점은 일단 속옷을 다 새로 사야 되는 거. 맞네. 그치. 그 전에 20년간 입었던 건 다 비사이즈니까. 그쵸. 안 맞지. 네. 또 약간 좀 그거 있다 그랬는데. 촉감이 되게 딱딱하대 솔직히. 그게 원래 촉감이 풀리려면 1년 정도를 봐야 돼요. 원래 저 아직은 모르는데 지금 뭐 나쁘진 않아? 네. 좋은 걸로 했네. 아 천만 원 들었으니까. 가슴만 천만 원이에요. 오? 제일 좋은 거였구나. 네. 오티바. 오. 어떻게 알았어?
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가지고 뭐. 촉감이 어떠냐 물어봐서 제가 방송에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다니다가 저를 만나면 와서 저 혹시 그 박합 하면은 만져보게 해준다고 여러분. 혹시 박합? 아 이거 아니죠? 어, 아, 아니, 아니죠. 저 혹시 박합 씨? 저 알아봤잖아요. 아 그럼 너 지금 여기 있는 시청자들도 가능해? 아니 뭐 그냥 알아보면은 뭐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위험해. 여자만 가능이라고 말해줘. 여자만. 아 상관없는데 사실 왜 상관없다고 하냐면 수술해서 생긴 거잖아요. 제 거이면서 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온전히 제 건 아니잖아요. 에 그래도 안 돼. 핸드폰 구경하는 정도의 느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자분만 가능해. 왜냐면은 자기가 가슴 수술을 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하악이 가슴을 만져보고 어 나도 해야겠다 이런 건 되지만 남자가 와서 가슴 만져보는 거 싫어 아니지. 여자분 어. 만져볼 수도 있죠. 상관없대잖아요. 누구 시발로 봐 이러는 거. 아 나 먼저 어떡해. 나 먼저 그럼 나. 아 나 배 아파서 그래 얘들아. 하기 얼굴은 솔직히 달라진 건 모르겠다. 근데 이때는 뭐 귀엽다 애가. 뭔가 어 뭐 귀엽네. 제가 열심히 챙겨왔는데요. 어. 혹시 입으실까봐. 내가? 네. 내가 왜 입어? 입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남녀 공용. 아, 잠깐만. 귀엽죠? 그건 여자 건데 그거 남녀 공용이야.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이렇게 머리띠도 있어요. 잠깐만 이건 뭐야? 그 치마. 오. 이거 치마까지. 와 이거는 여자가 입어야죠 여러분들. 아유 이거 다음 셔츠인데. 어 셔츠? 이게 단추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원래 옷은 요거를 입고. 그 위에 입는 거예요. 원래 밑에 바지는 원래는 이건데 제가 바지야 포즈. 아니 잠깐만 이게 바지라고? 이렇게 바지 입는 거. 오케이 알았습니다. 야 역시 세다. 세다고요? 달라 역시 느낌이 달라. 저 제일 노출 없는 애들로 가져왔어요. 이게? 네 그나마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 아 그리고 구르마. 구르마 너무 너무 좋지 구르마. 그 다음에 또 챙겨온 게 어 이거 알아. 아세요? 박하박하면 이거잖아. 그래서 오늘은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게임이냐면 요즘 핫한 오징어 게임을 할 거야. 오 우와. 게임은 딱 세 가지 할 거야. 딱지치기, 구슬 게임, 달고나. 내가 이기면은 내가 원하는 옷을 으챈을 하는 거야. 의챈하고 리액션 하나 하자. 아 그래 아 좋다. 의챈하고 리액션 하하기 하면 또 리액션이 제가 때문에 제가 또 혹시 몰라서 목줄을 하나 챙겨왔거든요. 목줄은 왜? 뭐 하려고? 리액션 할 때 쓰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고 야 첫 번째 게임을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너 이거 구슬 게임 알아? 어떤 건지 몰라요. 폴짝을 맞추는 거야. 아 뭔지 알지? 그냥 손에 쥐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어 이거 되게 쉬워. 일단 우리 깜보로 맺자. 깜보부터 맺어야지. 홀. 홀에 몇 개? 홀에 세 개. 어? 숫자까지 맞춰버렸네. 다시 간다. 네. 이번에는 한 번 했으면 또 해야지. 홀에 세 개. 주세요 주세요. 너무 잘하는데? 그쵸? 이게 바로 심리전. 이번에는 홀에 세 개. 아 까비. 이제 너가 걸어. 여기요? 나는 홀 다섯 개 건다. 오 진짜요? 겨. 와우. 또 걸어. 어떻게 그렇게 맞춰요? 또 걸어. 아이씨 와. 어렵네. 간다. 짜게 다섯 개. 와 진짜 어떻게 해요? 다섯 개 줘. 홀에 아니 짜게 다섯 개. 짜게 다섯 개? 어 손편. 와 어떻게 맞춰요? 줘. 와 하나 남았다. 이제 여기서 제가 임 끝입니다. 짜게 네 개. 짜게 네 개. 3 2 1 일단 제가 이겼습니다. 의체네. 의체나 리액션. 아씨. 나 일단 이겼잖아 얘들아. 내가 이겼잖아. 여기 때문에 내가 고를게. 난 이거. 이거요? 어 나 이거. 왜요? 나 이거 진짜 좋아 이런. 이런 메이드 가정복 컨셉. 나 이거. G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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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r. Gummy bear. Yes I'm a gummy bear. I'm a jelly bear. 오징어 게임 1라운드 끝. 2라운드 가겠습니다. 달고나 게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때 100원이었어요. 저희는 500원. 12년 차이니까 500원. 고학년 됐을 땐 1000원쯤이었던 것 같은데. 1000원? 네. 여러분들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7000원. 네? 진짜로. 이걸 왜 7000원에 팔아요? 지금 오징어 게임이 완전 열풍이잖아. 세상에 7000원이면 국밥을 한 근데도 2시간씩 기다리면서 산대 이거. 와.
저 이거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1시간 반 기다려서 산 거야. 아 진짜요? 줄 서서 샀다고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하다가 부러지면 어떡해? 그럼 너 총살이지. 얘 노하우를 알려줄게. 빨아야 돼. 네? 아 진짜요? 잘 빨죠 제가. 시간 제한 없고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리고 부러지면은 상대방이 이기는 거. 다 되지? 사용 다 되는 걸로? 네. 도구 사용 가능. 오케이 갑니다 여러분들. 시작! 아 근데 진짜 많이 안 해. 나 진짜 이거 자 20년만이야 20년만. 그냥 뜯으면 안 되겠어. 안 되나? 안 해봤네. 뜯고 싶다고? 야 왜 이렇게 안 되냐? 뭐야? 너 언제 다 했어? 방금 아니 어떻게 했어? 뜯으니까 되던데요? 얘들아 나 만약에 이거 진짜 실제 우정 나 죽었잖아 맞지? 오케이 다음.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딱 했잖아요. 아 뭐야 너 끊어졌었어? 사기쳤어? 몰랐으면 사기 아니죠. 몰랐으면 사기 아니지. 아 너 끝에 이렇게 잡고 있었어 부러진 데를? 아니 확인을 했었어야죠. 와 얘 한민여 같은 사람이네. 너 한민여야 앞으로. 알았지? 아 오케이 이 아 두 번째 이거 이번에 이길게 얘들아. 아 되겠다 빡세겠습니다. 시작! 바로 된다. 재능충 완벽하죠 이거. 이번 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근데 진짜 어려워. 이번 건 존나 어려워. 인정 여러분들. 그러면은 원래 상금이 맥시멈 5만 원이었잖아. 여기서 이기면 10만 원으로 콜? 오케이 오케이. 시작! 이거 뭐예요? 아니야. 야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원래 이거 어렵다니까 우산이. 와 이 밑에가 근데 진짜 어려워요. 안 돼 라이터에도 얘들아. 역시 성기회. 아? 근데 진짜 못하시네요. 아 저도 못해 미안한데. 맛있다. 이게 또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달달하지. 집에 가면서 먹는 맛. 맛있다. 야 일단 그럼 막판은 내가 이긴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쳐다보기 좀 민망하실 것 같은데. 어딜 봐야 되냐? 그니까요. 근데 이런 옷은 어디서 사? 팡이요. 너가 이 셔츠를 샀는데 여기만 돌인 거야?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발자 누구냐? 존나 신기하네. 아니 아, 이건 뭐야? 그냥 목줄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 무슨 용도야? 용도요? 이게 원래 세트로 와요. 뭐랑? 수갑이랑 발 묶는 거랑 헐! 헐! 주인님! 절 다뤄주세요! 뭐 이런 거야? 이거 하나만으로 되게 여러분들 되게 주인님 된 것 같다. 전 어디다? 원래 이걸로 리액션 하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요쯤에다 고정해놔요. 그러면은 캠에서 봤을 때 저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와! 머리 좀 봐줘! 보수공사 했거든요 여러분들? 넘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우와 미쳤어! 된다니까. 넘기네? 된다니까. 오케이 부르마 가자. B컵에서 E컵이래요. 너는 가짜 가슴 느낌 잘 안다. 나는 한 번도 못 만져봤는데 내가 만져봤는 게. 진짜요? 근데 그런 말 했지. 내가 몰랐을 수도 있다. 아, 캠 끄죠? 알았어. 야 하하가 진짜 딱 한 번만. 야 하하가 티 안 나네. 아 진짜 티 안.. 야 내 수술 안 했네. 야 이게 어떻게 수술한 거야. 그냥 자연인데? 아 진짜로. 자연이야 내 가슴. 내 가슴 자연이라고 해야 되나. 말랑말랑. 부르마로 그거 하기 전매 특허 한번 보여줘. 뭐요? 메뚜기. 아 진짜 왜 그래요? 나 저 궁금해서 그래. 뭔데 도대체 그게? 배짱이 참가 틀어주세요. 아 진짜 진짜 쪽팔리다 진짜 이걸 여기서 Thank you.